어? 나만 아니면 돼! 근데 25강 찍은 사람들 계승시켜가지고 떨구면은 18강으로 되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무기 임팩트를 이전 걸로 다시 바꿀 수 있다는 거지. 무기 25강 되면은 또 임팩트 달라질라나? 황금색 말고 이번엔 또 뭘로 바뀔라나? 25강 보라색이라고? 그거 어떻게 알아? 나오지도 않았는데? 아, 정보 보기에 있다고요? 아니 뭐 애써는 뭐 이번에 나온 거 구경도 못해? 어, 된다 된다 된다. 아, 이거구나. 멋있다. 아 맞다 님들, 그리고 나 안 그래도 이제 내실 하려고 하잖아. 기억의 오르골, 진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스토리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거 몇 번인가요? 자, 이거는 봐야 된다. 진짜 이것만큼은 전부 나가. 몽중화가 16, 몽중화하고 할아버지, 할아버지하고 몽중화, 그럼 몇 번 몇 번이에요? 5번하고 16번. 형 근데 할아버지는 4일 걸린다고? 꽤 걸리네. 아 뭐 괜찮아, 아껴 먹은 거 이제 하나씩 파 먹어야지. 오? 아니 뭐야, 이사님 바로 가셨어? 아니 이다님 언제 이걸 또 다 준비하셨대? 지금은 내실의 시기야. 너무 비싸. 왜? 조각을 모으고 모으고 모아가지고 하나를 완성시키는 개념인 것 같거든요?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거 두 번째까지는 가야 돼. 여기서 잠깐! 시즌3가 시작되고 아크패시브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추가됐는데, 이 아크패시브를 4티어까지 다 찍으려면 고대 등급의 악세와 내실을 통해 포인트를 파밍해야 한다. 그리고 이 포인트를 파밍할 수 있는 내실 중 하나가 바로 크림스네일의 해도인데, 이 해도를 두 개 모으면 깨달음 포인트 무략을 얻을 수 있다. 아 80%! 야 이거는 뭐 반강제로 하게 되어있네. 이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. 다음에 필드보스. 그럼 이거 3개까지는 그냥 어떻게 되는 거네. 집사라기 헌터 길드선에서 받는 오래된 빈명에서 하나는 확률, 하나는 거지같이 비싸다고요? 대양의 주화 10만개? 그래도 해야 돼. 그게 내실이야. 와 10만... 이거 잠깐만, 이거 대양의 주화 이거 어디서 가지? 대양의 주화는 이벤트로 주는 주화 상자나 모험선 항해 협동을 통해 얻을 수 있다. 오래된 빈명 여기 있네. 왓? 이래서 노돌리는 빡빡이다. 빡빡. 나만 아니면 돼. 오발. 아니 뭐야, 월트야? 오케이. 님들 이거 몇트 하셨음? 10개까지 안 나왔다고? 그러면 주마다 이게 와서 또 해야 되는구나. 대양의 주화, 대양의 주화를 그러면은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교환을 할 수 있는 거니? 박스? 무슨 박스가 필요한 거야? 이거? 아 이거? 아아 난 해적 조화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구나. 10만 개요? 나 깔끔하게 10만 개 까자. 200개 까면 되나? 여기서 잠깐! 빠른 시일 내로 요구 수량을 대폭 감소 조정한다고 하니 조정 후에 구매하도록 하자. 그만? 로아 열심히 했잖아. 한잔해. 그동안 열심히 모아놓은 거지. 크루잔 북부에서 먹냐 안 먹냐 싸움이네 이제. 딴 건 모르겠어. 이제 솔직히 이거 두 번째는 내실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먹는 건데 이게 존나 괴랄할 것 같은데? 이 보스에서 나오냐 안 나오냐 싸움인데 결국? 첫 주 필보에서 꽤 잘 나오는 느낌이라고요? 죄송한데 저 모아캐 반년 걸렸어요. 난 지금까지 필보에서 날먹을 한 적이 없어. 단 한 번도 없어 진짜. 모아캐부터 시작이었어. 그 씨발특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볼다이크. 야 절정이 로엔이었어. 유일하게 썩나갔던 점. 자 로아 하면서 내가 제일 빡쳤던 때가 로엔 필보였어. 로엔 필보. 로엔도 나 몇 개월 걸렸지? 나 로엔도 되게 오래 걸렸어. 자 그러면은 다 했고 이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고 얘네들도 뭐 하다 보면 뭐 나올 것이고 보스 잡아야 되고 뭐 이제 볼다 남은 거네. 볼다 일로 와 볼다. 자 일단 뭐 별거 없는데 여기는? 아니 뭐 근들갑인가?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이거? 오케이 끝났고 이제 요리하면 끝이다. 뭐 다 했네. 뭐야 이거? 아니 1000개에다가 이거 650개로 구하라고? 내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1000개요? 혹시 한가하신 분? 저 진짜 죄송한데 좀 한가하신 분 있나요? 프리데이 나 진짜 존나 여유롭다. 시간이 남아 막 미쳐. Somebody help! 도와주시냐고요? 제발요. 본인도 어차피 1000개 모아야 된다고. 야 근데 이거 1000개... 1000개? 이거 650개는 좀 모을만 할 것 같긴 한데 저거 1000개는 좀 쉽지 않은데? 뭐야 오셨어? 아니 귀인이다 귀인! 오셨군 오셨군. 우리 모두 함께 해요. 우리 모두 함께 해요. 우리 같이 내실하는 거죠? 자 몇트? 5트? 자 이번에 뽑자. 가자 이번에 뽑자. 5트 렛츠고 슛. 아 진짜 나와! 나와! 나와야 돼! 아니야.
저 확률이 몇 퍼길래 최소 300개라고? 아 근데 볼다도 이 정도면은 어디 가서 명함 내밀만 한데 이거 빡센데 볼다도 나는 볼다는 미래가 있는 어려움이고 뭔가 요는 미래가 없는 어려움이랄까? 떠야지 이제 슬슬 뜰 때 됐어잉? 죄송한데 지금 22연차 실패한 거죠? 그러니까 22연차 이번에야말로 12연차 볼다이크의 신이시여 꿈과 희망을 주시옵소서. 슛 아 진짜 슛 야 이 안타와 뭐야 야 이거 너무 안타운 거 아니야 이거? 이번에 뜨자잉. 아 나 진짜 실링도 그만 쓰고 싶어. 나이스 끝났어 염장용 줘라. 됐어 염장용 말이 졸업. 오케이 좋았다. 41트 정도면은 저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? 이 정도면 상위 50%라고? Not bad. 아 안되겠다 창술이 지시전수 하자. 나 웬만하면은 휴방날에 스토리 밀라 그랬는데 스토리 밀 자신이 없었다. 근데 카드패 그냥 포기하려고요. 카드 못 돌리는 게 더 손해인 것 같아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. 휴방날에 밀고 해야지 하고 있다가 지금 못해주는 거 꼬라지 보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때 영원히 손해야. 빨리 밀고 이거 하는 게 맞아. 또 여기서부터 파밍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인가? 이거 운 좋으면은 진짜 하루 만에 네다섯 개씩 모은다던데. 과연. 근데 나는 운이 없다고? 굳이 그거를 말로 하셔야 됐을까? 형은 세상이 나를 미워해 그거 아니었나?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만 한 번씩은 이뻐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찬 느낌? 한 번쯤은 잘 뜰 때 되지 않았나라고 말하며 자신을 속이는. 가끔 운 좋아가지고 강화 좀 붙인다 하면 이제 또 조싸기 치나라면서 또 플레임 씌우고. 못된 놈들. 한 번 날먹한 거 가지고 그. 자 오늘 첫 번째 가차 슛 들어갑니다. 슛. 오 뭐야. 우와 뭐야 세계. 아니 이런 세상에. 세상이 나를 사랑해 크크크크크. 세상이 날 너무 이뻐하는 것 같아. 이거 어떡하지? 대부이 남은 건가? 그럼 요 판에 두 개 먹고 다음 판에 하나 먹어서 종결 내면 되는 거 아닌가? 오 뭐야 상위? 오 뭐 야 잠깐만 몇 개 남았어? 두 번 남았네? 만약에 여기서 하나 더 먹으면은 내일 확정이네. 우와 뭐야 경과 5개? 그러면 지금 없는 게 모자하고 무기야? 그냥 싹 다 개성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지금? 그 내일 이제 딱 첫 판 돌아가지고 하나 확정으로 받아내고 그러면 무기를 개성시키는 게 맞겠지 그래도? 다 넘겨 상제 다 먹여둠. 어? 상급제려? 잠깐만 상제를 좀 해볼까? 뭐라? 뭐야 이거? 여기서 잠깐 티어 3 장비에서 티어 4 장비로 계승할 때 상급 재련을 다 안 하고 계승하면 상급 재련 재료도 티어 4로 넘어가니 주의해야 한다. 그렇다 자기가 상급 재련을 다 안 했는지도 모르고 신나서 계승을 때려버린 노돌리는 빡빡이다. 아 잠깐만 아 상자를 와 아니 그럼 이 명 어떡해. 아니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. 창술 상제를 내가 다 안 해놨었구나. 그냥 딱 베이 달리는 정도만 해놨구나. 아씨 이거 잠깐만 그러면은 상제 다 할 때까지 애들 올스톱이네 이거. 저보셈 망겜임 저보셈 어 갓겜임 망겜씨. 아니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. 우와 제발! 아 됐어. 아 진짜 블레이드가 먹어야 될 재화를 네가 왜 쳐보고. 강제가 많은 것을 해야 하는 하루라더니 진짜로 많은 것을 해야 하게 되었구나. 이렇게 많은 걸 원하지는 않았는데. 아 진짜 왜 이러세요? 우찌의 손을 잡을까? 아 이 녀석 나를 구원해 줄 차였나? 돌파사 어딨어? 야 그래도 괜찮아 아직 재화는 많다. 그렇지 한 번 더 아 고! 됐어 이 정도면 좋다. 이런 몇이야? 오케이 됐어.
그만! 더 이상은 안 돼. 멈춰, 일단 멈춰.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은 그때 이제 한 번씩 또 누르는 거지. 뭐 여기서 더 막 이렇게 뭐 하려고 하지 말자. 멈춰. 일단 멈춰.